이거 봐봐요. 이거 하기 전에 우리 130번 뭐 했냐면 인 음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 순서상 몇 개인지 계산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. 자,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 여기 봐봐요. 이게 어떻게 풀기로 하냐면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거 3H 12, 3H 11, 3H 뭐 10, 두루루루루루 3H 0까지 해서 스타키스틱으로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고요. 그렇게 했을 때 몇이 나왔냐면은 3H 12였으니까 14C 12에서 끝나서 답이 15C 12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. 맞나? 4H 12, 15C 12였나 그랬을 거예요. 자, 이거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봐봐요. 문자 하나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. 뭘 집어넣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w라고 더 써볼게요. 이거 순서상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. 왜냐하면 봐봐, 만약에 여기서 0,0,0,12가 됐다 칩시다. 그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합이 0일 때인 거지. 이해가? 그럼 얘가 0,0,1이고 얘가 뭐 11이 됐을 때는 합이 1일 때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00, 뭐 얘네들이 12가 됐으면 얘가 빠졌겠죠? 가능한 거잖아요. 그게 아닌 정수니까. 그러면은 이렇게 부등호로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순서상 계산하실 때는 하나를 그냥 개입시켜요. 개입시킨 다음에 그 숫자를 쓴 것과 똑같은 경우에서 되는 거야. 그럼 얘는 몇 H인 거야? 4H 몇이 되는 거예요? 12가 되는 건 거죠. 그럼 얘 써보시면은 15C 12잖아요. 하키스틱 푼 거랑 얘랑 똑같이 되는 건 거죠. 이거 이해가요? 일단 지금 이거 써놔요. 요걸로 풀 거거든요.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, 높이가 8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과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요. 이런 원기둥이 이렇게 있대요. 뭐 이렇게 생겼겠죠? 얘가 3이고 높이가 8이다. 자, 원기둥 모양 그릇과 부피가 3분의 4파인 구모형의 주황색 붓을, 초록색 붓을, 노란색 붓이 있다. 그릇의 안쪽에 그릇 전체 부피의 8분의 7만큼 물이 차 있어요. 엄청 많이 차 있다는 얘기죠? 철렁철렁철렁이 물이 차 있는 거야. 자, 물이 차 있을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 그릇 안에 넣을 수 있는 개수를 각각 x, y, z라고 하자. 순서상 x, y, z의 개수는 구슬은 색깔별로 충분히 많이 있고 물에 가라앉으면 그릇에 적어도 한 개의 구슬을 넣을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안 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럼 이 여분의 부피가 몇인지 궁금하다 맞죠? 그럼 일단 이 원기둥 전체의 부피는 뭐냐면, 자, 부피, 원기둥 전체의 부피, 밑날개가 지금 몇 파이예요? 9파이에다가 8 곱하니까 몇 파인 거야? 72파이만 원래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8분의 7만큼 이미 차이기 때문에 이 물이 지금 얼만큼 들어가 있는 거냐면 72파이 중에 8분의 7만큼 차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8, 9, 7, 10이 돼가지고 몇 파이 들어가 있는 거야? 63파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남은 부피는 뭐가 되는 거냐면 72파이에서 63파이 빼면은 뭔 거야? 72파이에서 63파이 빼면은 뭐 몇 파이예요? 9파이만큼 넣을 수 있어요. 이 구슬을. 이해갔어? 자, 구슬의 부피가 3분의 4파이, 각각 3분의 4파이씩이래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주황색 구슬 여기 하나 퐁당 집어넣었어? 그러면 3분의 4파이만큼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. 이 말 이해갔어? 자, 그러면은 지금 어떤 구슬을 어떻게 넣냐, 그러니까 주황색 구슬이 한 개 들어갔을 때랑 초록색 구슬, 노란색 구슬이 들어갔을 때 다 다른 얘기잖아요. 색깔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. 그러면은 자, 초
가안 됐고, 그 다음에 초록색은 Y가 안 됐고, 그 다음에 노란색은 Z가 안 됐죠. 근데 각각의 지금 부피가 몇 분의 몇 파이예요? 몇 분의 몇 파이야? 각각이 지금 몇 분의 몇 파이예요, 부피가? 구슬이 지금 몇 파이예요? 3분의 4 파이잖아요. 그럼 이거 내가 지금 다 집어넣은 거, 물론 한 개만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. 1, 0명일 수도 있겠지. 근데 어쨌든 이 구슬의 총합에 3분의 4 파이만큼이 원기들 들어가는 거잖아요. 부피의 증가량으로 보잖아요. 이거 이해 갔어? 그럼 이게 물에 안 넘치려면은 이 남은 이 9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. 내 말 이해가요? 이게 9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 내가 안 넘칠 구슬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건 거죠. 이해 갔어? 그럼 파이 파이 날리시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자, 이 3분의 4를 이쪽에 곱혀줄게요. 그럼 4분의 몇이 돼요? 4분의 27이 되죠. 근데 이거는 개수란 말이에요. 개수. 4분의 27은 뭐 어떤 몇쯤 되는 거야? 6.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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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죠. 그럼 다시 얘기하면 사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물 안 넘치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럼 우리 방금 이거 풀었잖아.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 거야? 하나를 개입시켜요.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그 다음 뭐? W에다 더 써서 이게 6이 나올 때의 순서쌍과 이걸 주르륵 다 넣으면서 하키스틱과 똑같은 거야. 근데 문제는 얘가 빵빵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여기서 빵빵빵 6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빵빵빵은 안 된단 거야. 그릇에 적어도 한 개 구슬을 넣는다 했죠. 빵빵빵만 빼면 돼요. 이해가?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몇 개야? 4H6이 될 거고 거기서 뭐만 빼면 돼요? 빵빵빵 6인 순서쌍 한 개만 빼면 되는 거예요. 이해가? 좀 쓰세요.